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만약의 뉴스 이기범입니다. 2020년 7월 18일 오늘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만큼 아주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국가대표 수구꼴통 쓰레기집단 미래통합당이 국민들의 엄청난 투쟁으로 끝내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김용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용환 기자! 미래통합당 해체예요. 네, 저는 지금 해체를 선언한 미래통합당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아싸, 해체다. 네, 방금 한 시민분께서 뭔가를 나눠주신 것 같은데요. 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미래통합당 해체를 위해 투쟁을 해오셨는데요. 오늘 드디어 미래통합당이 해체되자 기쁜 마음에 시민들에게 호의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역사 왜곡, 토착 왜구, 미래통합당 해체 환영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을 줄곧 막아왔는데요. 해체를 선언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간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황교안, 나경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공수처 대상으로 뽑히고 있으며 그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미래통합당의 거취를 추천해 주실 공인중개사 한 분을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더 좋은 보금자리 두 곳을 소개해 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어디가 있으시다고? 먼저 서울 동부구치소입니다. 여의도와도 1시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게 수감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룸형과 쉐어룸까지 모두 있고 식단도 모두 안에서 준비가 되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안성맞춤 같은데 하나가 더 있다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구치소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박근혜가 있는 곳이죠. 아무래도 적폐들은 적폐들끼리 모아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서울구치소도 좋은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동부구치소처럼 원룸형과 쉐어룸이 있으며 지하철에서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상쾌하게 생애 마지막을 구치소에서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추천할 만한 교도소나 구치소가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모든 미래통합당 적폐들이 공수처 수사로 처벌받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만약의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해체, 우후, 미래통합당 해체, 예, 해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